안녕하세요.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온 미아 랭킹쇼. 2017년 올해 첫 랭킹 주제는요, 바로 여러분의 요청이 정말 정말 많았던 브러쉬 랭킹 편입니다. 와, 오늘 브러쉬 랭킹은 같은 제품군을 비교한 게 아니라 전반적으로 괜찮았던 브랜드 순으로 뽑아보았으니까요, 참고해주시고요. 그럼 재미있게 봐주세요. 우선 제가 뽑은 가성비 값 저렴이 브러쉬 5위는요, 아바마트 브러쉬입니다. 아바마트 브러쉬는 저렴하고 무난한 편이어서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았던, 특히 이제 입문용으로 많이들 추천하는데요, 저 역시도 아바마트를 통해서 이제 브러쉬의 세계에 발을 들여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확실히 브러쉬를 이것저것 써보니까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지만 그렇다고 엄청 좋지도 않은 것 같다 하는 게 사실이라서 요즘은 잘 안 쓰고 있지만, 뭐 아무튼 전체 제품군 중에는 앵글 브러쉬들을 특히 추천할 만한 것 같아요. 화이트 앵글 컨투어 브러쉬는 얼굴 외곽 쉐딩용, 작은 소프트 앵글 브러쉬는 콧대를 살리는 데 주로 쓰고 있고요. 입문자분들께는 이제 세트로 구입해서 사용해보시는 걸 추천할게요. 다음으로 4위는요, 루시앤코 브러쉬입니다. 아바마트와 마찬가지로 세트 구성을 추천하는 브러쉬인데요, 10개에 5만원도 안 돼가지고 입문자분들께는 좀 좋지 않을까 하는 브러쉬고, 역시나 전반적으로 무난하긴 하지만 좀 헤드가 몇 개 흔들리는 게 있더라고요. 이게 케바케일 수도 있지만 뭐 저렴하니까 그러려니. 특히 사선 앵글 브러쉬가 저는 제일 좋았습니다. 제가 뽑은 가성비 값 저렴이 브러쉬 3위는요, 다이소 브러쉬입니다. 다이소 브러쉬는 사실 가성비로만 따지면 1위에 올라가도 무방하지만 제품군 자체가 별로 많지가 않아서 3위에 그냥 두게 되었고요. 아! 다이소의 다양한 브러쉬 리뷰가 궁금하시다면 저의 지난 브러쉬 리뷰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뭐 아무튼 특히 추천할 만한 브러쉬는 고급 파우더 브러쉬와 컨실러나 콧대 쉐딩용으로 더 많이 쓰이는 핑크팝 아이섀도우 브러쉬, 그리고 제가 빼먹었지만 두 개에 1,000원 하는 마스카라 브러쉬도 좋은 것 같아요. 오! 벌써 2위네요. 제가 뽑은 2위 브러쉬는요, 이니스프리 브러쉬입니다. 이니스프리는 오늘 랭킹 중에 가장 튼튼하고 안정감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는 파운데이션, 뭐 파우더 이런 큰 브러쉬류들을 추천하고요. 모가 굉장히 부드럽고 풍성해가지고 사용하기 좋더라고요. 아, 그리고 쿠션 파운데이션 브러쉬가 은근 꿀템인데요. 이게 내장 퍼프로 쿠션을 바르면 너무 두꺼운 느낌이다, 뭐 혹은 너무 건조하다 싶으셨던 분들은 요거 한번 써보셔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휴대용으로 진짜 좋아요. 와, 드디어 대망의 1위네요. 제가 뽑은 가성비 값 저렴이 브러쉬 1위는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에뛰드 하우스 브러쉬입니다. 에뛰드 브러쉬는 가격대도 많이 부담스럽지 않은데 전반적으로, 진짜 전반적으로 다 괜찮아요. 특히 추천하는 류는 이니스프리와는 달리 작은 브러쉬 류들. 제가 가장 좋아했던 컨투어 브러쉬는 모가 좀 길고 힘이 없는 편이어서 호불호가 많이 갈리는 편이었는데요. 플레이 101 블렌딩 펜슬 그 핑거 브러쉬 출시 후엔 요걸로 갈아탔습니다. 특히 101 블렌딩 펜슬과 꿀조합이기도 하지만 코 쉐딩용으로 진짜 좋아요. 네, 이렇게 제 마음대로 뽑아본 가성비 갑 전반적으로 추천할 만한 저렴이 브러쉬 랭킹 5. 재미있게 보셨나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가성비가 괜찮았다 싶은 브랜드의 브러쉬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특히 입문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번외로 제가 리스트에 올릴까 고민하다가 가격대 면에서 탈락한 브러쉬는요, 미미박스 브러쉬입니다. 특히 저는 컨투어 브러쉬를 참 좋아하는데요, 얘 말고도 전반적으로 브러쉬가 다 괜찮아요. 그리고 또 하나, 제가 써본 모든 브러쉬 중에 가장 좋아하는 인생 브러쉬는요, 정샘물 아티스트님의 브러쉬입니다. 개인적으로 그 유명한 피카소보다도 저는 정샘물 쌤 브러쉬가 더 좋았어요. 종류도 많고 모두 부드럽고 짱짱, 그리고 이렇게 파우치도 굉장히
알차게 잘 되어 있어가지고 활용도도 좋고 또 따져보면은 가격도 그렇게 막 엄청 비싼 편도 아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네, 진짜 끝! 여러분은 어떤 브러쉬에 가장 끌리셨나요? 또 혹시 여러분이 추천하는 베스트 브러쉬가 있다면 댓글로 우리 저와 그리고 우리 라이분들과 함께 모두모두 공유를, 정보를 공유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오늘 랭킹도 재미있으셨길 바랍니다. 다음엔 어떤 랭킹으로 돌아올까요? 미아의 랭킹쇼는 계속됩니다. 쭉!